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, 이 혼란스럽고 참 너무나도 이 우리들을 이 참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쉬운 요소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. 특별히 동부개혁장로의 신학교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참 여러 교우들의 후원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날까지 학생들을 배출하며 교육하는 아름다운 참 기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. 이제 우리가 참 2019년도 가을학기를 개강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을 하기를 소원합니다. 주 하나님, 저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저희가 먼저 무엇이 중요한지, 참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,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먼저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며 방향을 잃지 않은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. 오늘 귀한 말씀의 종 김풍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조용조용하니 참 외쳐지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마음 밑바닥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. 그래서 저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참 주님의 일꾼으로, 주님의 백성으로, 주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.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적지만 예물을 드립니다. 주님이 예물을 흠양하시옵시고 이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했을 때 주님께서 참 힘을 허락하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고 저희가 먼저 주님을 먼저 챙기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먼저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섬기기를 먼저 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